네, 중국갓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계속해서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우리나라 상공에도 지금 장마전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만큼은 이 장마전선이 조금씩 거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유가증권 시장이었다면 이번주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이 4거래일째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몇 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K푸드, K화장품, 원전, 그리고 조선과 기자재 쪽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분위기가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면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셔야 되겠죠. 저희가 오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월요일인데 추적추적 주말에도 계속 비가 왔잖아요. 주말에 네. 뭐 하셨어요? 주말에 뭐 파전에 막걸리. 아, 네. 그렇다면 오늘은 뭘까요? 글쎄, 오늘도 비가 와가지고 파전에 막걸리인가요? 또 아니요, 또 먹기에는 좀 물리네요. 많이 드셨나 봐요. 네, 네. 그럼 그렇죠. 오늘 김치전에 소주 어떠세요? 어, 그것도 괜찮네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얘기도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코스피보다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네. 같아요. 그전에만 해도 코스피가 대형주 위주로 더 강세를 보였다가 코스닥은 더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상반된 모습으로 코스피가 대형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혼조세를 좀 보이거나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코스닥 위주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술주가 잘 안 갈 때는 일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K푸드나 K뷰티 그리고 실적주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사료 그룹주들이 강한 네. 흐름을 보이면서 K식품주. 네, 월요일입니다, 중심으로. 월요일.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위주로. 쓸 수 있어요. 네, 위주로 좀 강세를 네. 좀 보였던 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이 또 화요일 날 또 네. 발언을 좀 앞두고 있어서 네. 그 불안감에 좀 출애됐다가 파월이 최근에 좀 비둘기파적으로 네. 얘기를 해서 증시를 끌어올렸듯이 다시 한번 고용 동향 보고서 얘기를 하면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실업률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미국의 실업률이 4% 이상이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대로 그 이상이 나와줬는데 그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굉장히 높아졌다고요? 네,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네. 뭐 앞서간 사람도 있고 뭐 6번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6번 네. 정도가 인하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솔솔 들리는데 네.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너무 지금 강하게 지금 굳혀져 있다라고 네. 예상이 되고 그전에 시장 연준에서는 이제 네. 고용 동향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고용이 좀 그전보다 좀 부진하게 둔화되게 좀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인 만큼 8월 달부터, 7월 말부터, 8월 달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들도 업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의 시장에 많은 기대감이 모아질 것 같은데 그 기대감 속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고민점들은 여전하시죠? 그런 고민점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고요. 5,580원 매수가시고 8% 비중입니다. 한신기계 오늘 종가 확인해볼까요? 4,600원이고요. 4% 강세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한신기계가 5월 28일 날 전 고점이었어요. 6,17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떨어져줬다가 또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신기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신기계가 오늘 코스닥 영향과 그리고 원전 관련주가 좀 상승하면서 네. 동반 4% 뛰기로 오름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저점 대비 3거래일 이상 오름세를 좀 보이고 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코 신규 원전 이제 수주 기대감이 7월 중순쯤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6월 14일부터 한 달 뒤에 발표를 한다고 해서 7월 14일 정도가 예상돼서 아마 다음 주 정도 예상이 돼서 오늘 원전주가 같이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우리 기술이 20% 이상 올랐죠. 뒤어서 이제 뒤따라서 후발주로서 오름세를 좀 보였던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이제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아무래도 원전 기대감이 더 강하게 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네. 예상이 되는데요. 단기 지지선은 지금 4,000원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4,000원대 4월 달에도 4월 19일 날에도 4,000원 찍고 나서 6,000원까지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4,000원대에서 다시 엔벨로프 중심선까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심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4,8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가능해 보이는데 매수가가 5,580원이면은 아직 좀 매수가보다 덜 안착한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는 한번 눌릴 때 추가 매수를 좀 단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지지선은 4,400원 이하로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4,800원, 4,900원 라인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메가MD입니다. 2,2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손실 중인데 분석 가능하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메가MD 오늘 종가 2,155원에 6% 상승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메가MD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주들은 이 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많은 관심 모았었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기에도 그때 이제 이슈가 있었던 그 시기에 굉장히 잘 갔었다가 요즘엔 또 많이 사그라들었네요. 네,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죠. 저점이 네. 낮아지고 네.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올라갔던 배경은 네. 이제 의대 증원 1,500명을 증원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정하면서 네. 교육주가 이제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요. 올랐다가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윗꼬리가 항상 발생을 해요. 여기 이때도 5월 달에도 3,000원대까지 네. 갔다가 이렇게 종가는 마이너스 음봉이 출현했고 과거에서도 이렇게 윗꼬리가 항상 발생되는 그런 빈번하게 네. 출현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과거의 흐름을 패턴할 줄 안다면은 당연히 오늘도 윗꼬리가 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엔벨로프 상단 부근에서 저항 맞으면서 윗꼬리가 출현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매수가가 2,200원이면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2,200원까지는 충분히 나와줄 것이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있고 단기 지지선은 오늘 종가 기준 2,155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 나오면은 빠져나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메가MD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려온 게임주인 것 같은데 20% 비중 가지고 계시고 수익 중이시네요. 아, 저희에게 매수가를... 네. 아, 20% 수익 중이시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사실 넥슨게임즈 오늘 종가는 21,500원이고요. 10%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게임주들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 또는 뭐 흥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게임주가 굉장히 잘 가잖아요. 네, 게임주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특히 넥슨게임즈. 네, 넥슨게임즈도 신작을 출시하고 나서 기대감 네. 때문에 최근에 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인데요. 네. 아마 제 예상에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돼요. 과거에도 네. 자 작년 시간을 거슬러서 작년 4월 달부터 6월 달 흐름을 보면요. 자, 박스권으로 2만 원대에서 2만 5천 원까지 찍다가 네. 반복적으로 2만 2천 원에서 2만 원, 2만 2천 원에서 2만 원, 그러다가 2만 2천 원 돌파하고 2만 5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네. 토해냈죠.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도 좀 박스권 행보로 좀 뛰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돼요. 2만 2천 원대에서 강한 악성 매물로 다시 윗꼬리가 지금 출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기 지지선은 2만 원대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2만 2천 원을 계속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이 게임주는 신작 기대감, 신작 흥행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네. 주가를 상방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고 2만 2천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인기도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보면서 단기 지지선 2만 원대를 지지해 주는지를 보면서 네, 보면서 흐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넥슨게임즈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6만 72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목표가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57,400원입니다. 사실 4월 19일 41,550원에 저점을 또 찍어주고 동해 관련해서 그 이슈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또 모멘텀도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네. 11월 달에도 네. 12월 달에도 시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네. 거라서 그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6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6만 7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비중이 5%면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점은 다행인데 일단 네. 단기 지지선은 5만 6천 원 정도에서 단기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장대 음봉이 출현하고 나서 지금 현재 4거래일 연속 횡보 구간에 있죠. 5만 6천 원에서 5만 9천 원 라인을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지금 횡보 구간이라서 저 같으면은 일단 5만 6천 원 부근에서 이하로 내려오면은 한 번 더 비중을 실은 다음에 다시 한번 6만 원 부근까지 5만 9천 원까지 올라오면은 좀 빠져나오는 게 일단 네.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8월 달 정도 돼야 좀 조정 뒤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오고 사더라도 다시 평단가를 낮춰서 다시 사도 되니까요. 5만 6천 원에 다시 사도 되니까 그렇게 평단을 좀 낮춰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길게 보면은 목표가는 뭐 6만 5천 원까지 되돌림 보여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사조 대림입니다. 9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입니다. 내일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어요.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99,400원이고요. 지금 뭐 뉴스들을 보니까 K푸드 열풍이다. 뭐 사실 이런 이슈들은 계속 있었는데 사조 대림은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러면서 또 기대감이 또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조 대림? 네, 증권가 분석에서 목표가를 뭐 16만 원을 제안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도 아직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도 솔솔 있더라고요. 네. K푸드 인기에 비해서 아직 저평가다. 앞으로 하반기가 되면은 실적 반영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증권가 오늘 신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99,400원까지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다만 과거의 흐름을 같이 보면요. 지금 현재 일봉상에는 오늘 가격이 신고가로 보이시겠지만 52주 신고가로 보이겠지만은 과거 연봉을 같이 보면요. 이 1999년도 그리고 1999년도 5년도를 보면은
14만 원대까지, 11만 원대까지, 12만 원대까지 요 라인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몸통 부근에서 윗꼬리까지 본다면요. 10만 3천 원 부근에서 10만 3천 원 라인을 1차 저항 때 2차적으로 돌파하게 된다면은 11만 7천 원 부근까지도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잘 타고 가는지 보면서 그리고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해 주는지 이때 물렸던 사람들 1999년도에 물렸던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안 오겠지. 10만 원 오겠어? 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이게 웬걸? 이제 10만 원이네. 이제 본전이라도 빠져나와야겠다라는 그런 매물이 출회되기 네.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해내서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사초대림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매수가 55만 원에 40% 비중입니다. 와, 비중도 꽤 되는데. 와, 포스코 홀딩스 오늘 주가 확인해 볼까요? 37만 7,500원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점이었어요. 6월 28일 35만 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 매수가가 55만 원에 비중이 꽤 되십니다. 포스코 홀딩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긴 호흡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길 소요되냐? 거의 내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 상반기 정도? 네, 그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매수가가 55만 원인 만큼, 그리고 비중도 40%인 만큼, 추가 매수 사인은, 권장해 드리지 않고, 네. 일단 추세가 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데드캣이 발생하기는 해요. 중간중간에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는 있지만은 매수가가 55만 원까지는 반등을 보이긴 하지만은 55만 원까지는 아직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상승은 여력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추세가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네. 있는 거고 월봉상 작년 7월 달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7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추세가 전환되는지 네. 그 여부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여부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최근에 장인하 회장은 포스코 그룹의 장인하 회장은 2차 전지를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2차 전지 테마를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뒤에 반등을 좀 보이면 N자형으로 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실적과 하반기 그리고 내년 금리나 그게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때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당분간은 2차 전지에 굉장히 더 집중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N자형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적과 금리에 주목해서 보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웹젠입니다. 29,38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 웹젠의 오늘 종가는 16,190원입니다.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2월 14일 날 18,470원까지 갔었다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꽤 오랜 시간 횡보하고 있는 이 종목. 29,380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꽤 오랜 시간 들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이것도 네. 좀 긴 호흡으로 좀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 패턴 흐름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2015년도에 고점을 형성했다가 조정 구간을 2년이나 줍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다시 반등을 1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그리고 나서 18년도에 20년도까지 또 2년 동안의 조정 구간을 줘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5만 원대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16,000 원대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대응을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면 파격 타임세일 종목 샷들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드과 함께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아, 네,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일단 웹젠이 지금 박스권 행보를 좀 그리고 있고 16,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반복적으로 거의 뭐 1,000원 뛰기로 움직임을 매 월마다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17,000원에서 18,000원 그리고 18,300원까지 정고점 부근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그 라인을 좀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계속 횡보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바닥을 좀 다지고 긴 시간 기다린 만큼 좀 더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게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나요? 네, 하락한 다음에 지금 횡보세를 그리고 있고 횡보 다음에 다시 반등을 그릴 때까지 과거 패턴을 같이 보면요. 2년 동안 조정 주고 나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이때 당시도 월봉인데요. 3개월 동안의 반등세를 보일 때도 쭉 눌렸다가 다시 반등 보일 때도 거의 반등 조정 구간을 2년 주고 나서 추세 전환까지 좀 시간이 좀 굉장히 좀 오래 좀 소요가 돼요. 이때도 거의 한 30% 40% 이상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이평선들을 다 돌파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도 그런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웹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일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웅덩이 기법까지 배워가 보시고요. 바랍니다. 그럼 또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우리 공대원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죠? 아,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주말에 뭐 네. 드셨는지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오늘도 끝나고 가서 맛있는 거 드실 예정이죠? 끝나고 나서 가볍게 뭐 맥주 한 잔 정도는 항상 좀 하고 자는 것 같아요. 아, 항상 하고 주무시나요? 아니야, 2일에 한 번?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네, 빈번하죠? 아, 네. 저도 맨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전문가님과 오늘도 시장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볼 텐데 이번 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가장 네. 중요한 게 물가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CPI, PPI도 나오고 우리 증시로만 돌려서 본다면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날에 한국은행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를 하고 나면 이번 주 후반이나 돼야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 초반이랑 후반을 나눠서 조금 계획을 세워봐야 될까요? 이번 주 초에는 그래도 좀 지수가 코스닥 네. 위주로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좀 패턴을 보면은 눌렸다가 반등을 코스닥이 한 몇 달 동안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3주 동안 눌렸다가 최근에 반등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찰나고 그리고 금요일날 고용동향 보고서가 그래도 좀 둔화되게 나왔기 때문에 파월이 화요일날 발언도 좀 비둘기파로 좀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경제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을 때는 좀 변동성을 좀 그리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내일 전략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죠. 내일은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내일 단기적으로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아무래도 최근에 강세, 오늘 좀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네. 네, 그런 쪽이 한 번 더 좀 상승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화장품도 아직 안 오른 종목 그리고 음식료도 아직 좀 부각받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후발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약간 네. 버퍼링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좀 입이 좀 안 네. 풀렸나 봅니다. 아니면 어제 또 한 잔 하셔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그 영향이 아직도 이어지나 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비도 오고 있고 오늘 장 마감하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부담 없이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온 건지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을 또 다르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키 맞추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코스닥 위주로 이번 주는 좀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르더라도 이번 주 막바지에는 좀 윗꼬리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과거의 패턴처럼 그러지 않을까 좀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금 견고하게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그런 흐름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CPI나 PPI 발표되면은 그때 또 다시 변동폭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코스닥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식품이나 음식료나 혹은 오늘 화장품이나 원전? 최근에 원전도 네. 이제 곧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대감에 힘입어서 또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으니까요. 원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올랐던 좀 업종들이 한 번 더 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원전이나 식품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실적주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근데 반도체 나름대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CXL 관련주들도 좀 부각받아서 계속 오름세를 좀 견인하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봐야 될 게 많고 종목들도 정말 많지만 그 안에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정말 잘 가려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종목들에게도 또 웅덩이가 많이 발생이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면 이따가 네. 또 언박싱 종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이 웅덩이 기법이 뭔지 저희가 또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네, 웅덩이 기법이란 웅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움푹 파여서 물이 괴어있는 거를 웅덩이라고 흔히들 하죠. 주식으로 치면은 거의 지하를 암시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거의 바닥주 그리고 발목 부근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선침해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이 되면은 더 강세 고수익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섹터 중에서 기술주가 음식료가 잘 갈 때는 기술주가 눌리고 기술주가 또 잘 갈 때는 또 음식료가 눌리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흐름 중에서 기술주가 또 눌림을 받을 때 그럴 때 좀 모아가서 웅덩이가 좀 포착되는 종목군에서 선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나 이제 이슈가 있는 오늘 이번 달 7월 달이죠.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앞으로의 일정들을 미리 이제 매수를 해서 모멘텀이 터지기 전에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군 중에서 미리 선별해서 진입하게 되면 더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웅덩이 포착 일정을 잠깐 보도록 하면요. 네. 자, 오는 이제 이틀 뒤죠. 7월 10일 날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되고 그리고 갤럭시 언팩 행사 때 이제 갤럭시 링이라든지 혹은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을 들어가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14일 날 30조 규모로 체코 신규 원전 수주 14일은 정확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순쯤에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인데 원전 관련주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그런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가면은 또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16일 날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오늘 좀 움직임을 보였던 이 배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가면은 또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8월 4일 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웅덩이가 출연되는 그런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가면은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8월 8일 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는데 자율주행 일정이 7월 달도 많고 8월 달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가면은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웅덩이가 나온 종목군들을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서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웅덩이 기법 좋은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간추려서 매매 포인트를 들어보고 예시 종목으로 웅덩이가 어디에서 발생을 해야 좋은 건지 또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종목이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바이오랩, CCS, 일신바이오. 오늘장에서 정말 강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인데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웅덩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기법 매매 포인트 브리핑하고 차트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 기법에 부합하려면은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웅덩이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웅덩이, 지하를 암시하는 웅덩이가 이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바닥을 좀 다지는지 만 원대까지 밀렸으면은 그 만 원에서 더 이상 안 밀리고 9,9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받쳐주는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보면은 더욱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넷째로는 오실레이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활용하면은 적중률이 더 시간 소요 없이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 고바이오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비만 치료제로 엮이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20% 이상 올라갔다가 18%로 종가를 7,600원에 형성을 했죠. 자, 중간에 보면은 화살표로 동그라미로 신호가 뿅 뜹니다. 그리고 나서 6,300원 라인을 한 6거래일 이상 계속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모 박스 하단에 보면은 지하를 암시하는 이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총 세 가지가 포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뜬 상황에서 맨 아래칸 오실레이터 보면은 음봉이 어떻게 되죠? 점점 짧아지죠. 짧아지면서 오늘 거래량 보면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20%까지 급등하면서 엔벨로프 상단을 돌파하면서 120일선까지 날아갔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만 여러분들이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수익을 봤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으로 CCS라는 종목인데요. 초전도체 관련주죠. 최근에 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돈이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화살표 모양이 3개가 뜨고 있어요. 3개가 2,300원 라인에서 뜨고 있다가 그러다가 바닥을 2,260원까지 더 하회했다가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20% 이상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요. 자, 네모 박스, 초록색 박스를 보면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어요. 첫 번째 추세 반전, 두 번째 단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가 물이 고여있는 이 맨 아래 화면에 뜨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웅덩이 기법만 알았으면은 이렇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가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수익까지 챙길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일신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도 왼쪽 한 중앙 정도 보면요. 화살표가 뿅 뜨죠. 화살표가 뿅 뜨면서 웅덩이가 점점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이는데, 물이 전체적으로 고일 때는 최근에 네모 박스 보일 때 물이
얕게 고이거나 좀 깊게 고이거나 그 차이도 있어요. 깊게 고일수록 조정이 거의 중간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처음 물이 고여 있는 것보다 초록색 박스가 물이 더 많이 고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지점이 거의 저점을 이루고 있고 1200원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짧아지면서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다가 윗꼬리 출현하면서 오늘 11%의 마감을 지었는데, 처음에 화살표가 떴을 때만 샀어도 3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을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웅덩이 기법이 정말 개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까요? 네, 그럼요. 개인들도 네.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누구나 쉽게 마우스 클릭만 할 줄 알면은 누구나 쉽게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럼요. 저희 어머니 마우스 클릭은 잘 하시거든요. 아, 예, 그럼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요. 이 방법 받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웅덩이 기법이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네, 그럼요. 저희가 종목들을 되게 많이 잡았었는데 오늘 종목 AS 몇 종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총 4종목입니다. 4종목이요? 그러면 오늘 하나씩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 17일 랩 지노믹스고요. 매수가는 2,200원, 그리고 시세가 2,38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8%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시고 나서 좀 흔들림을 보이다가 오늘 장중에 4.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 오늘 고점에서 마감이 됐네요. 2,380원의 종가 만들었고요. 저 1차 목표가가 2,400원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닿았는데 1차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고, 지금 차트를 보니까 정말 이 종목 바닥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바닥이 맞는 종목인 거죠? 네, 그럼요. 웅덩이가 포착이 되면은 정말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처음에 보냈을 때 화살표가 뜨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닥을 6일 동안 다지는 그런 흐름이었고, 이때 모멘텀으로 소개를 해드렸을 때가 101회가 최근에 굉장히 좀 유행이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385배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여행을 요즘 많이들 가시는데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 식인 박테리아도 지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가 폐렴 진단 키트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최근에 대표도 이종훈 대표도 한 4만 2천 주 정도 장내 매수하는 그런 호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같이 보면요. 자, 화살표가 떴을 때가 웅덩이가 포착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바닥이죠. 신호가 떴을 때가 최저점 2,000원 라인대고요. 신호 뜨고 나서 다음날 아마 매수가 가능했겠고, 그리고 나서 쭉 바닥을 2,000원대를 다지더니 한 그래도 시간이 좀 소요됐죠. 한 10일 정도는 소요되다가 오늘 이제 거의 추천가 대비 8% 정도 오른 상황인데, 어려운 시장이 사실 6월 중순부터 이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랩지노믹스를 여러분들 샀더라면은 그냥 2,000원대에서 안전하게 들고 있다가 오늘 8% 수익을 안겨갔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렇다면 바닥에 있는 찐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2,400원까지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네. 거의 닿았으니까 조금 더 높여서 잡아볼지 어떻게 할까요? 아, 네. 네. 일단 목표가 그대로 목표가 제안해 드리고요. 네. 2,400원을 좀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2,500원까지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2,400원을 두드리는지 돌파를 못하는지 하락하는지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되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바닥이기는 한데 그 돌파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파란색 라인, 지금 엔벨로프 상단선이 지금 2,400원 라인이에요. 그 부분을 좀 돌파를 해줘야 2,500원, 60일선까지 오름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랩 지노믹스 1차 목표가 2,400원인데요. 거의 닿았습니다. 조금 더 홀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7월 2일 LNF고요. 매수가는 136,700원, 시세가 153,900원까지 나와서 지금 누적 수익률이 13%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주셨던 게 이 종목이 제2의 엔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목표가는 155,8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은 거의 제자리에서 마감을 했고 13만원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목표가 그대로 갈까요? 네, 목표가 그대로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지 혹은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지 그 포지션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수익 실현하셔도 뭐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일정이 테슬라가 최근에 계속 오름세를 10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가 7월 달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영향으로 차익 매물이 좀 단기적으로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보일 수도 있는 찰나니까 그 실적을 좀 주목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차트로 이제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자면은 네. 지금 현재까지는 추세가 유효해요. 지금 13만 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1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를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고요. 현재까지는 14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뭐 15만 원대를 다시 한번 좀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 지지선은 14만 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5만 원대가 단기 목표가인데 그 부근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16만 원대까지 목표가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는 14만 원이 단기 지지선이라고 하셨고요. 15만 원이 단기 목표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엑시콘이고요. 저희가 5월 28일에 받았습니다. 매수가 21,100원, 그리고 시세가 25,1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2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면서 시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장도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장중에 11% 넘게 급등을 했고요. 종가는 24,900원으로 썼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희 단기 목표가가 23,000원이었더라고요. 네,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봐도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할까요? 수익 챙길까요? 그때 당시에 23,000원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네. 이때 한번 매도를 하고 21,000원이 지지선인데 21,000원 매수가에 다시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때 그렇게 좀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중에서 CXL 부각받으면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좀 뛰어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 CXL 포함해서 CXL GPU를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엑시콘도 그렇고 네오쌤도 그렇고 좀 부각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23,000원에 매도하고 21,000원에 다시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 보면은 지금 횡보를 좀 그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보면은 21,000원을 지지하더니 지금 현재 오늘 5일선을 돌파하면서 23,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25,150원까지 거래량 보면은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거래가 유입됐는데 이제 윗꼬리가 형성됐거나 음봉이 출현하면은 안 좋지만은 지금 거래량이 좀 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단기 지지선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21,000원이, 자, 보면은, 이때가 이 고점, 과거 권리락 써있는 바로 다음 날이 21,000원이었죠. 그 다음 전고점이 지지라인으로 작용해서 2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000원을 돌파하고 지금 23,000원이 저항을 맞는 자리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원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 지지선은 지금 현재 23,000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전고점 25,000원 돌파 여부도 주목해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25,000원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25,150원 오늘 고점을 돌파해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오늘 고점을 계속 두드리는지 돌파해주는지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좀 오늘 오르는 만큼 내일은 좀 차익 매물이 그래도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은봉 출회돼도 23,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네. 네, 엑시코는 단기 지지선 23,000원으로 확인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바로 AS 받아볼게요. 저희가 HLB고요. 5월 21일에 받았습니다. 매수가는 48,500원, 시세가 98,100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2%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점검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4거래일 만에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 5%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98,10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오늘 종가는 92,200원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신규 매수를 지양한다라고 하셨고 목표가는 84,000원까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신 사이에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어떡해요? 네, 84,000원 보긴 했는데 네. 시원하게 돌파하더라고요. 어떡할까요? 네. 수익 챙길까요? 일부 좀 수익 챙기는 게 네. 보다 안전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인 만큼 차익 매물도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과거에 이때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모멘텀이 7월 2일 날 FDA 측과 이제 신약에 대해서 허가에 대해서 관련 미팅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었고 7월 2일까지는 사실 움직임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그 후에 갑자기 상한가까지 안착하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가남 신약이 이제 재추진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주가가 되돌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10만 원을 좀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되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요. 자, 84,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10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2,200원에 종가를 형성했죠. 근데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어 보여요. 지금 5일선도 그렇고 이격이 좀 많이 갭상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뭐 8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눌린 다음에 다시 N자형으로 이렇게 좀 추세를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그릴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매수가가 제가 처음 드렸던 4만 원대면은 사실 홀딩해도 상관이 없죠. 별로 무섭지가 않은 그런 구간이죠. 네, 그렇다면 매수가가 낮으면 홀딩을 하고 매수가가 높으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는 전략이세요? 네, 그렇죠. 그 사람마다 다 매수가가 다르긴 할 텐데. 그렇죠. 네, 다르긴 할 텐데. 뭐 9만 원에 잡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 2천 원 정도 수익이긴 한데 그래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눌렸을 때 8만 원대까지 8만 1천 원, 8만 2천 원대 고까지 좀 내려오면은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좀 기다려보면 좋겠어요. 이 종목 최근의 흐름 보면은 눌렸다가 반등, 눌렸다가 반등 이 흐름을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자, 과거 6만 원대 최근에 5만 8천 원 이탈 안 했네요까지 했을 때 5만 9천 원대까지 눌렸다가 반등을 보였고요. 그 전에도 5월달 말 그쯤에서도 5만 8천 원까지 눌렸다가 다시 재차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저점은 높이면서 눌림 구간을 N자형으로 좀 보이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이번에도 차익 실현이 좀 쏟아지면은 한 8만 2천 원 부근까지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LB까지 종목 AS 네 종목 받아봤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을 배우시면 직접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언박싱 종목 두 종목 받아볼 텐데 저희가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오르비텍이랑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오르비텍부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르비텍은 항공기 부품 제조나 원자력 검사를 영위하는 그런 업체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에너지나 원전, 그리고 북한 얘기를 분명히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방산이라든지 원전, 에너지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결과가 7월 14일, 7월 15일 그 부근에서 기대감이 형성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급 유입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월봉산 박스권 구간에서 웅덩이가 지금 출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사를 보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네. 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 오늘 출국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중간 정도 보면은 8월 10일 날 체코,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노르웨이 등 다섯 국이랑 정상 회담과 회담을 좀 나누는데 이때 체코랑 좀 더 좀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면요. 한수원이 7월 중으로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기대감 때문에 물론 프랑스 역시 좀 힘을 좀 쓰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들려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차트인데요. 과거에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왼쪽 네모 박스 보면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이때 당시가 2,500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오른쪽 보면은 화살표가 뿅 뜨더니 다시 웅덩이가 지금 출현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 다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월봉 보면은 박스권 흐름인데요. 지금 4월 달부터 현재까지 2,500원에서 3,200원까지 반복적으로 매 월마다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도 많으면 3,200원까지, 3,300원까지도 다시 되돌림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모트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완전 자율주행 시험에 승인받았었고 그리고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8월 8일 날 로보택시도 공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7월 10일 날 일정이 많아요. 자율주행이 미래차 부품 산업법이 이번 주에 좀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7월 다음 주에 또 자율주행 또 일정도 개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일정이 여러 가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자회사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해서 코스피 상장 예심에 통과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현재 AI나 로봇 자율주행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원 3조 정도 규모로 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부각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다음 화면을 같이 보면요. 자, 테슬라가 중국을 뚫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최근에 테슬라가 한 번 더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었죠. 자, 다음 화면 테슬라 화면을 보면요. 테슬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박스권을 195달러를 다지고 있다가 195달러 돌파하고 나서 10거래일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수익권으로 다시 돌아든 그런 상황이죠.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차익 매물이 출회돼서 이 5일선 부근까지는 좀 횡보 구간을 좀 다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면은 자, 모트렉스가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제쳤다라는 그런 소식이고 8월 8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지금 공개를 할 예정이라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모트렉스가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면요. 과거에 웅덩이가 출현되고 나서 12,000원 부근에서 15,800원, 16,000원까지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12,000원까지 웅덩이 출현하고 지금 현재 신호가 뜬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두 종목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오르비텍 그리고 모트렉스 지금 전략 만나보시죠.
네,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잘 세우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내일도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